지난주 우리는 룻의 삶을 은혜로 이끄시며 또 말씀과 만남을 통해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룻과 같은 회복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저는 주중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지나간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확한 상황과 정확한 시간에 저와 저의 가족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저의 삶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녀의 삶을 이끄시면서 주신 은혜의 회복이 아주 단계적이며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은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문장마다 와우라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A라는 일이 있은 후에 B라는 일이 생기는 연속적인 이야기에 많이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룻에게 먼저 말씀에 의한 회복을 주셨고 그 다음으로 만남에 의한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은혜로 이끄시는 그 주님께서 또 하나의 회복을 주시는데 바로 상황에 의한 회복입니다. 오늘은 룻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 번째 증거인 상황에 의한 회복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마침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수를 지켜보기 위해 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밭의 한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그녀가 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으리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환을 통해서 그 여인이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입니다. 8절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가 룻을 부른 내 딸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통에 있어서 대부분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룻기 1장 12절과 13절에 나오미가 며느리를 부를 때도 내 딸아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로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여성이나 딸의 친구들을 부를 때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요, 약간 다른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나자 그녀가 가엽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가득 생겼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거부감이나 기분이 상하지 않고 그저 따뜻함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치 이웃집 어른이 말을 거는 것처럼 내 딸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요, 보아스는 이미 룻이 결혼한 후에 남편을 잃고 베들레헴에 오기까지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1장 19절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그 소식이 온 성읍에 퍼졌을 때에 룻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이고 결국으로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양식을 구하러 밭에 나온 것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도움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의 가정이 가난해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면 부탁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보아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나오미와 룻에게 도움을 주어도 티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룻기서 전체를 읽어보면서 저는 그 한 가지의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아스가 자신 출생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그걸 주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 4장 21절과 마태복음 5절을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어머니는 라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 이름 중에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이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에 두 명의 점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정탐꾼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그들을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기고 심지어는 탈출을 도와주어 여리고성 함락에 큰 공헌을 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리고 유다족속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하였지요. 하지만 라합에게는 이방 여인, 이런 음탕한 여인,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달려 있었습니다. 혈통을 중시 여기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아스는요, 혹시 이러한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 특히 어머니의 이야기가 모압 며느리와 함께 온 나오미의 귀향 소식과 더불어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주저하며 도와주질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보아스가 룻을 보자마자 바로 룻에게 다가갑니다. 아마 보아스는 룻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안에 있지만 왠지 달랐던 어머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어머니, 하지만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그 어머니. 2006년도에 NFL 슈퍼볼 최우수 선수상을 받아서 가장 위대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인즈 워드라는 미식 축구 선수입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병사 사이에 태어난 하인즈는 힘든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어머니가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할 때에 아들의 양육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위해 여자로서는 할 수 없었던 온갖 노동일을 하였고 시간을 쪼개어 영어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아들이 7살 되었을 때 그 양육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인즈는 한국인 어머니를 싫어했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즈의 가슴에 놀라운 결단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자동차로 하인즈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끄러워 자동차의 뒷좌석에 몸을 숨겼다가 학교 앞으로 뛰어나간 하인즈가 우연히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큰 눈물방울이 맺힌 채로 자신을 쳐다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인즈의 가슴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자신에게 좀 더 좋은 옷을 주시기 위해 세 개의 직업을 가지고 고생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하인즈는 변화되다. 하인즈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겸손하라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곤 하였습니다. 자신의 밭 한쪽에서 혼자 외롭게 이삭을 죽고 있는 이방 여인 룻을 보았을 때 그동안 나오미와 룻을 돕기에 주저했던 그 보아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다가가서 잊지 못할 네 가지의 은혜를 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양식의 은혜입니다. 8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 말은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도 두 여인들의 그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이라는 보아스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그를 위하여 다발에서 조금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런 말을 일꾼들에게 당부하는 그 보아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룻이 모르게요 슬쩍 챙겨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요, 동료의 은혜입니다. 8절의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요, 함께 있으라는 말은 바로 그 두 물체가 밀착해 붙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룻기 1장 14절에서 룻이 그 나오미를 부쫓았더라라는 그 구절에서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나오미를 바짝 따라갔던 그 룻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어머니를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어머니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추수하는 동안에 그 밭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추수가 마치고 그 모든 단들이 타작마장으로 옮겨진 후에야 밭에 들어가 그 단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어디에서, 어느 때에, 어떻게 주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혼자서 외롭게 불안한 마음으로 일했던 룻에게는요, 보아스의 그 소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되었고 희망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보호의 은혜입니다. 9절 전반부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먼저 나오는 그들은 추수하는 남자 일꾼들을 의미하고, 다음으로 나오는 그들을 이란 밴곡식들을 정리하여 운반하는 여성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들만 따라다니면 충분한 곡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룻을 건들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에서는요, 룻을 방해하지 않도록, 룻을 만지지 않도록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자 일꾼들이 룻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요, 룻이 이삭을 줍는데 조금이라도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네 번째 은혜는요, 특권의 은혜입니다. 9절 후반부입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마실지니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마시다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고대 히브리어 역본에서는 휴식을 취하다, 함가롭게 지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시대는요, 우리에게 흔한 그 물병도 없었고 마실 물을 얻을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일을 하다가 갈증이 생기면 참을 수 있는 대로 참거나 멀리 그 목을, 갈증이 생긴 목을 축이러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표현은요,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룻이 목말라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미리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일꾼들도 소문을 통해 룻이 보아스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가운데는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뭐 그래서 뭐 보아스의 친족이면 뭐 어떻게 되는데 하며 무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명령하자, 아 맞아, 룻이 주님의 친족이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밭에 있는 일꾼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그 동등한 특권이 룻에게 또 있다는 그 뉘앙스를 주면서요, 룻이 밭에서 일하고 물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의 상황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룻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에 대해서요, 룻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룻이 저라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요, 보아스가 베풀어준 그 은혜에 너무 놀랐음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고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던 자신에게 보아스가 그 준 은혜는요, 룻 자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랐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찌 당신 같은 그 높으신 분이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크신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2006년도 8월에 저희 가족은 학업을 위해 5년 반 동안 살았던 시카고에서의 그 삶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두 살 된 첫째와 한 살 된 둘째를 데리고 달라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카고를 벗어나 여행조차도 해본 적이 없던 저희 가족은요, 달라스라는 새로운 땅,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내와 나누길 시카고에서 쉴 틈도 없이 5년 동안 살았고 또한 시카고에서 작은 집을 판 재정도 있으니 우선은 적응도 할 겸 공부를 하면서 쉬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동안 가족끼리 편안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은혜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위기감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일을 먼저 찾겠다고 나섰지만 한인 사회와 동떨어져 살았던 저희는요,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주간지를 펼쳐서 구인 광고를 찾아보니 신발 가게에서 점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고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해서 인터뷰 편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일즈를 어떻게 하는지, 손님을 어찌 해야 되는지 몰랐던 저는요, 무조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최대한 친절하게 신발들을 소개하고 판매했고 손님이 없을 때는 창고에 들어가 물건들을 파악하거나 신발들의 이름들을 익히곤 하였습니다. 또한 잘 팔리는 신발과 그렇지 않은 신발들을 파악하면서 신발들의 그 진열을 반복했고 신발들을 손질하고 창고도 정리하면서 아주 쉴 틈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후에 기존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니 집에서 가게로 가는 걸 일을 하러 가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사장님께서는 더욱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시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때때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대하듯 작은 것 하나까지도 배려해 주시고 따뜻함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거의 5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나누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그 가게에 일하는 동안 하나의 학위를 마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학위를 위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내와 그때 일을 나눌 때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저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훈련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곤 하였습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고백한 것처럼요, 저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돌보아 주셨나요? 11.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요, 이 구절을 통해서요, 룻을 돕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효행 때문이었어요. 부모님께 대한 효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서도요,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첫 번째인 제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더욱이 남편도 죽고 심지어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딸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효행은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연애할 때도, 친구 간의 우정이 있어도 상대를 향한 자기 희생이 있을 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친부모와 고국뿐만 아니라 그의 젊은 평안한 그 장래까지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근면하고 성실한 삶입니다. 루스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육체적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책임자 사원이 보기에도 근면하고 성실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루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해 애굽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그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했던지 창세기 39장 36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5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적어도 여러분 주위의 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인 사장님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 동료는 다르구나 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삶을 우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보아스는 루스에게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의 날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구약성경에서 약 107회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회 정도만 새와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보아스는요, 루시 행해온 모든 선한 일과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줄 것을 소원함과 동시에요, 그 보상의 진정한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비록 자신과 아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으로 엘리야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였습니다. 즉 그녀는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의 양식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아들과 함께 무사히 흉년을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눈보라가 지고 비바람이 쳐도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자녀들을 품고 보호하는 그 어미새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날개 아래 반드시 거해하는 것입니다. 루스는 13절에서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룻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눈치를 주지요. 일하는 사람들은 야, 방해되니까 저리 비켜! 라고 고함을 지르죠.
주위에서 함께 이삭을 줍는 여인들은 일부러 룻에게 다가와 몸을 밀치면서 조롱을 하지요. 룻은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수십 번이나 입술을 꽉 깨물고 버티고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룻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이며 감사했습니다. 바로 보아스를 통해 룻의 상황을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보아스는요, 당시 시대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은, 아니 하나님을 더 잘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과 보아스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타사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이러한 타사시대들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곤고한 인생을 살았던 룻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과정 가운데 보아스 역시 룻을 통한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사랑과 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게 느껴지고 우리를 지칠게 만듭니까? 사업이 잘 안 풀립니까? 직장 동료들과의 그 관계가 힘듭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잘 안 따라줍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룻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회복이요, 룻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녀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말씀에 의해 회복되었고 만남에 의해 회복되었고 상황에 의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더 굳건한 믿음, 우리의 삶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다하여 공중의 새들도 들의 백합화들도 돌보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매달릴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 않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